정말 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비닐로 속에 들어가서 똥 먹이는 장면에서는 정말 울공을 아다 죽었어. 10살 조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어린 조카를 왜 죽였습니까? 동생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우리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언니가 사실 애를 잘 못 때려요. 그 바보 같은 면이 있어서. 선우야. 선우야. 오늘도 고맙게 올라가니? 지금 보신 영상 속 아이가 바로 10살 서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얼굴과 팔에 온통 시퍼런 멍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를 위협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한 건 서연이 이모였습니다. 이 영상 촬영 직후 이모는 서연이를 파리채와 빗자루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 서연이가 쓰러졌고 계속해서 이어진 물고문 끝에 서연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모 부부는 현장에서 체포돼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서연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연이는 숨지기까지 약 90일 동안 이모 부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동학대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는 이모의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일지 저희는 서연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지난 90일을 추적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은 그날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애가 소리 지르는 소리는 혼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줄 알고 그때 이제 119 와서 애 싣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처음 알았죠.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월 8일 낮 12시 35분. 신고자는 아이의 이모부였습니다. 119입니다. 네, 여기 지금 아이가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애 호흡이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조금 있는데.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니요, 제가 때려가지고 물에 빠질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물에 빠져가지고. 아기가 물에 빠졌어요? 네. 욕조에서 좀... 발견 당시 서연이는 손발을 결박당한 흔적이 있었고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인은 장시간 폭행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 및 물고문에 의한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그 아동 몸에 학대받은 흔적이 있다라는 이제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온 몸에 전신에 이제 멍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학대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긴급 사안이 중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긴급 체포를 했던 겁니다. 모자를 눌렀던 이모 부부. 검찰은 서연이의 이모 부부를 살인 및 아동 학대죄로 기소했습니다. 어린 조카를 왜 죽였습니까? 동생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검찰에 따르면 이모 부부는 서연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이유로 아이를 장시간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두 달, 서연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예,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신 것도 처음이에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지금도 되게 많이 망설이고 있고. 네. 아직은 제가 지금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동안 언론사 취재를 일절 거부해온 서연이 어머니가 PD수첩 취재에 응했습니다. 아래. 안녕하세요. 방 한쪽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서연이의 옷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 전날이고요? 되게 밝게 통화했는데 다음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안 믿기거든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가 혹시 다른 사람이 빼돌린 거 아닌가. 진짜 저는 지금 그렇게 버티거든요. 애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병원에 있는 거 아닌가. 어제도 그냥 세브란스 병원에 이 사람을 그냥 갖고 왔어요. 어차피 못 들어갈 거 아는데. 어머니가 서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 서연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애교가 많고 활달한 아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연이를 똑똑하고 예쁜 아이로 기억합니다. 그냥 진짜 밝았고요. 애교도 많았고 뭐 문제되는 거 없었고 그냥 똑부러지는 아이였거든요. 요새 때도 또래에 대해서 되게 똑부러졌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좀 영특하다고 그런가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언니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듣고 알고 계셨었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전혀 우리 다녔던 언니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는 생각을. 2학년 선생님도 오늘도 저 퇴하셨어요. 예, 학교 올 때마다 매일 그 아이 생각이 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 걸 주고 갔어요. 인상을 애기가. 똑똑하고 예뻤고. 근데 애가 엄청 착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탕을 누가 받아오면 또 나를 주더라고. 저희 집에 딸이 없거든요. 데려가서 진짜 누가 키워라고 키우고 싶을 정도로 애가 성적도 밝고. 그런데 약 3년 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서연이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와 살다가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뒤 어머니의 사정으로 서연이는 이모 집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집 여건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벌어서 안정적일 때 데리고 간다고. 근데도 죽어도 잘 살겠다고. 그래서 처음 데리고 나왔는데 힘들었는데도 처음으로 도와준 게 우리 언니거든요. 서연이가 이모네 집에 간 것은 지난해 11월.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모가 돌보기 힘들다며 서연이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어머니는 아이가 이모 집에 가고 싶어 한다며 이틀 뒤 서연이를 다시 이모네 집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난 1월. 이모가 보내준 서연이 사진을 보며 아이가 잘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학대했기에 아이의 생명까지 끊어놓은 것일까?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 이렇게 잔혹한 아동학대 흔적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좀 온몸에 거의 다 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 그 삭제된 거, 그거를 일부 살린 걸 봤더니 완전히 벗겨놓고 거실에서 뭐 새벽 3시 몇 분에 돌을 세우는 거야. 3시 몇 분부터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동영상은 똥을 먹여요. 근데 그거 먹이는 게 참 상황이에요. 너무 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비닐로 속에 들어가서 옆에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비닐에다가 똥을 집어넣고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애가 이거 하고 있다고. 이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 경찰이 이모의 휴대전화를 조사했더니 학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남아있었습니다. 학대는 12월부터 촬영됐습니다. 초반에는 나체로 빨래를 시키거나 굴어앉혀 벌을 주던 것이 1월 들어서 하루에 3차례나 개똥을 먹게 강요하는 등
갈수록 잔혹한 양상을 보입니다. 피디수첩은 이모가 직접 촬영한 서연이 학대 영상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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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또 그만큼 올라가니?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 팔이 안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아, 예. 팔이 안 올라간다. 이게 팔을 올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하면서 근육이 이 근육이 같이 올라가요. 이 근육이. 같이 하면 가슴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잡아당기면 부러졌던 갈비뼈가 이렇게 돼요. 이러면서 엄청 아픈 찌르는 듯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못 올려요. 이렇게 하면. 어떤 외상이 있었던? 세 번째 갈비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된다. 세 번째 갈비가. 부검 결과 서연이의 왼쪽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외에도 폭행당한 흔적이 온몸에 남아있었습니다. 얼마나 과격한데 하면은 눈이 꼭 올빼미 눈 같아. 여기 딱 보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 돌린 게 있는데 엉덩이 한쪽이 몽짱도 시뻘개요. 몽짱도 시뻘개. 아무리 때려도 보통 때릴 때 맞는 데가 이런 데지 목 같은 데 이런 데는 잘 안 되네. 그런데 그 모양이 꼭 파리채 그 파리 잡는 부분 요거 같은데 그걸 여기 딱 때 이런 데를 때 이런 데까지 때리고. 서연이는 폭행을 당한 결과 피하 출혈이 생겨 전신에 멍이 들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서연이가 피하 출혈로 서서히 사망에 이르는 속발성 쇼크가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죽을 만큼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조카를 왜 죽였습니까? 조카를 학대에 살해한 이모 안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 씨는 서연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서연이가 사망하기 1시간 전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매를 맞은 뒤 혼자 걸어가던 서연이가 맥없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이모 부부는 서연이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손발을 묶고 머리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를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얘는 보통 애도 아니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툭 쓰러질 정도 이런 애를 물에다 집어넣으면은 죽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되겠죠. 이모 안 씨는 수사기관과 언론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숨진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는데 잠시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일까? 피디수첩은 구치소에 있는 이모 안 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이모 안 씨가 지인을 통해 PD수첩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죄값 치를 건데 아이를 죽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죽으리라고는. 숱한 죽음들을 접한 법의학자마저 치를 떨 정도로 서연이는 잔혹하게 맞았고 물고문 학대까지 당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모가 또 무슨 할 말이 많다는 것일까요? 네. 서연이의 이모가 PD수첩에 보낸 편지 두 장을 비롯해 그녀가 지인들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과 자신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서윤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해자인 이모가 쓴 이 편지는 일방의 입장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료기도 해서 저희는 이 편지 내용을 공개해 이모의 주장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 편지 외에도 서윤이의 엄마와 이모가 지난 석 달 동안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편지와 또 메시지를 토대로 10살 서윤이에게 벌어진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모가 왜 어린 조카를 잔혹하게 학대했을까? 이모는 서연이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서연이가 자꾸만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해서 칼을 들고 사람 몇 명이나 죽여봤다며 동영상을 찍어서 어플에 올리고요. 한 동영상 공유 SNS에서는 아이들이 칼을 든 영상을 올리며 장난을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문제 삼은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서연이가 깊은 밤에 불 꺼진 거실을 돌아다니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잠꼬대를 하는 것도 들었다고 합니다. 제 동생에게 수시로 말을 했고 제가 어찌해야 될지 고민을 했더니 빙의된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제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모가 서연이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입니다. 나 식겁했잖아. 뭐라 중얼거려. 얘 무슨 자살한 귀신 붙었나 진짜? 이모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혼내다가 잘못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송치된 뒤부터 아이가 귀신이 들려 무속치료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씌이면 그렇다기에 제가 물러서면 더 심해진다기에 제가 꺾어보겠다고 오기를 부렸어요. 사건 당일에는 오전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기에 남편이 같이 화를 냈네요. 약물로 담궜다 나오면 괜찮아지는 듯해서 남편이 잠깐 도운 것뿐인데 일이 그리 돼버렸어요. 서연이의 손발을 묶고 욕조의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은 것도 무속치료 차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물에 안 들어가려기에 머리를 누른 것도 사실이고 제가 숫자를 셀 테니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안 씨의 해명은 사실일까? 편지를 분석한 전문가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아 귀신이 쓰여서 아이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뭔가 그런 무속 행위와 관련된 귀신을 뭔가 퇴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파리채로 그냥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그냥 행동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자기가 굉장히 아이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질렀다는 거지 막 때리다 보니까 잠잠해졌다던가 아니면 그런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전혀 없다는 거죠. 이모 안 씨의 편지에서 주목할 부분은 서연이 어머니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모는 서연이 어머니가 빙의 퇴치 행위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참 복숭아 나뭇가지로 애 반응 보게 때려봐달래서 때린 것도 맞아요. 전화가 계속 왔거든요. 때려봤냐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동생 탓을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보니 이모는 서연이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라고 복숭아 나뭇가지도 사줬다고 주장합니다. 무속에서는 복숭아 나뭇가지에 잡귀를 물리치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네네. 오래 털을 묶어가지고 이제 귀신을 이제 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치면 됩니다. 이게 머리서부터 하나. 이런 용도의 복숭아 나뭇가지를 서연이 어머니가 사줬다는 것입니다. 이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주면서 언니 이걸로 때려봤어? 애가 미가 들릴 것 같으니까 이걸로 때려봐. 대단하네.
제가 보낸 내용이 복숭아 가지가 오면 반응이 어떨지라고만 보냈어요.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려달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복숭아 나뭇가지 좀 찾아서 사봐봐. 얘 눈 가리고도 느끼나 보자. 나 구매했어, 복숭아 가지. 서연이 어머니는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언니가 중간에 한번 아이 손바닥을 한번 때렸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날도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모 안 씨가 서연이 어머니에게 보낸 사진 중에는 서연이의 눈두덩이 시퍼렇게 붓고 멍든 사진도 있습니다.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진을 보고서도 어머니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눈을 엄청 많이 비볐다고 그래. 그렇게 들었어요. 시집에 있을 때? 네. 눈을 근데 그냥 비빈다고 저렇게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애기 엄마한테. 근데 애기가 피부가 엄청 건조하면 그럴 수 있다. 애기가 이제 원체가 피부가 건조하니까. 아이가 눈을 비벼서 이 정도로 붓고 멍들 수 있을까? 법의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애가 눈을 비비다가 멍이 들었다. 그냥 이거 해갖고는 이렇게 될 리가 없지요. 그 보시기에 아이의 눈에 있는 피해는 어떤? 정황이 있습니다. 칼을 애 눈앞에 대고 찌르는 행동이랑 자기 배, 얼굴을 긋는 거 찍어서 올리고 주방 칼로 미쳤구나 진짜. 자기 화난다고 자꾸 뛰어내린다고 날 협박하길래 알겠다고 진짜 무표정으로. 하,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하네. 말을 갑자기 차분히 잘해. 언니가 때려서 나갔을 수도 있어. 무당손이라. 그 친모가 학대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축계행위라든지 그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그 학대를 했다 하더라도 수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그 문맥을 보다 보면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했다고 볼 수가 있죠. 경찰은 서연이 어머니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방임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사해서 송치가 됐어요. 친엄마도 다. 네. 아, 친엄마도. 친엄마는 학대 방임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충분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인정되는 거라서 송치가 됐어요. 지금 방임에 관해서 네. 조사받고 혐의가 검찰에 송치가 되셨어요. 네. 뭐 때문에 방임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연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모의 주장은 사실일까? 이모네 집에 가기 전 서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이곳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출근하면 어린 서연이 혼자 빈 방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뭐 하나 여쭤볼... 혹시 이런 아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기 기억나네. 이게 내복 바람에 서 있는 거 봤어요. 내복 바람? 예, 맞아요. 내복 바람에 서 있어요? 문 앞에서 이렇게 왜 그러는지 내가 그날 묻고 싶었는데 내복 바람, 내복만 입고 한번 겨울에 서 있은 적이 있었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15, 24시간 근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밥을 안 해놓고 갔나 봐요. 먹을 게 없다고. 워낙에 같이 혼자 방치 제가 지금 혼자 있잖아요. 엄마가 출근한 뒤 혼자 남은 서연이는 SNS에 동영상을 올리며 놀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이는 혼잣말을 하며 노는 동영상도 SNS에 올렸습니다. 다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밴드를 붙일까요? 아니면 소독을 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갈까요?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소통이 필요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모네 집으로 온 뒤에는 이곳에서 쫓겨나 다시 어디론가 보낼까 봐 겁을 냈다고 합니다. 서연이가 이모네 집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서연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아이는 이 집 바로 옆에 이렇게 엄마를 그린 걸로 봐서 집에서 이렇게 자를 이렇게 예쁜 엄마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느끼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엄마란 존재는 어때요? 이 사람이라는 이 괴물처럼 그린 것보다는 훨씬 힘이 약하죠. 자기를 못 막아주고 있는 그림. 그다음에 이 어머니조차도 약간 이렇게 만화 속의 공주처럼 그려가지고 얘랑 실제적인 감정 교환이 그렇게 평소에도 풍부하지 않은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이 어머니를 이렇게 자꾸 나를 구해주고 나를 왠지 이렇게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림이고요. 이 도깨비 괴물처럼 크게 힘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에 의해서 저는 굉장히 슬프다는 느낌, 까만 옷으로 그리고 표정도 그렇고. 이모는 서연이가 귀신이 들린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모가 주장한 서연이의 돌발적인 행동은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와 이모가 나눈 대화에 단서가 남아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려고 했다. 그리고 엄마 불쌍해. 엄마가 널 불쌍하게 여겼으면 좋겠다고? 네. 왜? 그러면 엄마가 잘해줄 거야. 그러면 엄마가 너 잘해줘? 아니, 잘해줄 거야. 사망 전날 서연이와 통화했던 이모의 친구도 서연이가 관심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 서연이 이러는 거야. 당황스러워가지고 너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너 충분히 이뻐. 충분히 널 처음 봤는데 너무 이쁜데 왜 그렇게까지 행동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좀 멋쩍은 얼굴? 하여튼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얼굴에 표정을 짓더라고 얘가. 관심과 사랑을 갈구한 서연이. 하지만 그 누구도 서연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죽기 전날에도 이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뒤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끝내 구조 요청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귀신의 씨였다며 때리고 학대하는 이모. 그런 이모에게 엄마마저 동조하는 상황. 서연이는 모든 걸 체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서 PD,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이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연이의 이모 자신도 어릴 적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모 안 씨는 2년 전 벌어진 군산 아내 살인 사건 범인의 딸이었습니다. 네, 군산 아내 살인 사건, 재혼한 아내를 무려 10시간 넘게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인데, 자 그러면 서연이 이모가 바로 그 범인의 딸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안 씨는 새어머니를 때려 살해한 아버지의 폭력을 고발하며 MBC와 장시간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실 화면은 2년 전 이모가 했던 인터뷰 원본입니다. 2019년 8월 이모 안 씨가 MBC 실화 탐사대에 출연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안 씨가 인터뷰한 영상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혜진 씨,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당시 안 씨는 새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엄마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감정이 없는 사람.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남성의 친딸이 아버지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달라, 출소하면 자신부터 죽일 거라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요. 안 씨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웠던 안 씨는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산 안에 살인사건 전 너무나도 뭐, 그럼, 안다고 그랬더니, 그가 이번에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 그거, 그 이모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랬어요. 너무너무 놀랬죠. 안 씨의 아버지는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8년을 살았습니다. 석방된 지 1년 뒤, 새로 맞은 아내를 무려 10시간 이상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현장 곳곳에 뿌려진 핏자국이 범행의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이어 아내의 시신을 논두렁에 내다 눕힌 후 이불을 덮어주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습니다. 그런 뒤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모 안 씨는 아버지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며 본인도 어려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냥 막 강목, 옆에 있는 의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흉기예요. 시끄러지 않으면 머리채 잡고 와가지고 벽에 내리치는다던가 바닥에 내리치는다던가 그냥 이게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짐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해서 끌고 넘어지면 넘어진 그 상태에서 머리채 잡고 끌고 가가지고 또 때리고 이제 머리를 하도 맞으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띵 하면서 이렇게 깜깜해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는 안 씨의 아버지는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그 뒤에도 학대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피해자로 만나서 상담을 했던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자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 가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저는 보여져요. 안 씨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서연이를 교육했습니다. 칼을 얼굴 긋는 거 찍어서 올리고 내가 칼 쥐어주고 이모 찔러보라고 그랬어. 서연이 울고 내가 내 팔 그었어. 두 번 다시는 칼 가지고 안 그런다고 약속하고. 베란다 문 열어달래. 그럼 자기가 뛰어내린다 그러더라. 안방 베란다 가자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버릇을 가르친다. 무속치료 행위다. 이런저런 변명을 했지만 이모 안 씨가 서윤이에게 한 행동은 다름 아닌 폭력과 학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10시간, 20시간씩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거고요. 동일한 방식의 교정 방식, 폭력을 통한 방식이라는 부분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 익숙한 세상이죠. 그대로 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폭력의 대물림, 그러니까 폭력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모 안 씨의 인터뷰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 없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얘는 내가 가출 신고 했었으니까 내가 데리고 인계를 해가겠다. 근데 파출소에서 제가 집에 가면 저는 이대로 죽는다. 못 간다. 저 살려주시라고 이제 막 하는데 그 안에서도 폭행이 일어났는데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학대 후유증에 자살까지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건이랑 관련도 없지만 아직도 그 무서움에 극복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직도 너무 힘이 드는데 치료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신과 치료받은 적도 없어요. 본인이 그토록 치를 떨며 증오했던 폭력으로 어린 조카를 학대한 이모 안 씨. 안 씨는 친구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간다며 괴로운 마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그런 불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청나게 자꾸 말 반항을 하니까 이 아이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아이한테 진짜 막 못된 짓 하면 내가 체납받고 뭐가 달라. 내가 그렇게 한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아왔던 것 같았는데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은 학대 트라우마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학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들이 크고 깊고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상처일 때, 트라우마를 남길 때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제대로 치료받고 그 당시 상황부터 개입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폭력 가해자 가운데 약 90%가 아동기 혹은 성인기에 폭력이나 학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비율은 9%에 불과했습니다. 폭력의 이제 피해자가 될 때 폭력을 가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알게 돼요. 반대로. 그래서 마치 폭력가 할 때 자기가 무슨 큰 힘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폭력에 대한 둔감하고 이런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둔감해지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나는 폭력을 안 쓰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폭력을 쓰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7살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한겨울에 찬물을 퍼부어 학대에 살해한 뒤 안매장한 계모 김 씨. 그녀 자신도 어린 시절 가정에서 학대당한 피해자였습니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20시간 이상 폭행해 살해한 김 씨도 어려서 학대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끔찍한 폭행은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생후 두 달 된 아들을 때려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고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젊은 아빠도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렸다 진술했던 젊은 아빠는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에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사형 등 중형을 내리는 특례법이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사 및 국선 보조인의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찬성 252, 반대 1,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이 아동폭력이든 여성폭력이든 간에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해자 처벌해라만 가요. 근데 그 가해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생각이 없어요. 그까지 못 미치는 게 너무 슬프고 2016년 68개국을 대상으로 학대아동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토고, 가나, 브라질과 함께 공동 48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이모 안 씨 역시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고 고통과 울분이 내부에 쌓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모 같은 경우는 뭐 심리적 치유나 또는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잠재적으로 울분이 공격적 에너지로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해필이면 조카라는 피해자가 나타남으로써 폭발한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어른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제어를 못했다는 부분은 본인이 감내해야 될 법정 책임이라고 보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지만 오히려 학대받다가 희생된 10살 서연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한 우리 사회 전체가 서연이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아동학대를 대물림한 이모의 손에 서연이는 참혹하게 희생됐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모 안 씨의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분명한 건 아동학대 피해자 모두가 자신이 겪은 폭력을 대물림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폭력의 사슬을 끊고 이해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모 안 씨가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서연이를 살해한 책임이 적어질 수는 없습니다. 서연이를 학대하고 방임한 어른들 모두가 반드시 합당한 죄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편 서연이의 이모 안 씨의 사례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안 씨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제대로 치유받았다면,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좀 더 살폈더라면 서연이가 그렇게 처참히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인 치유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것이 서연이가 당한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입니다.